그 왜 집에 들어서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다 했던가? 근데 집안 분위기가 어째 좀 묘하다. 응? 방 안쪽 넓게 깔린 배변 패드에 건초더미가 놓여있질 않나? 야구간 스멜인데요, 이거는? 게다가 바닥엔 이건 뭐냐? 멍석 아니야, 멍석? 독특한데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독특한 인테리어. 대체 이 집 주인장이 누구신지 몹시 약간 궁금한데. 약간 돗자리 같은 옛날 안녕하세요. 집의 느낌이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국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병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은 이제 외국에서부터 이제 같이 룸메이트였던 사이고요. 지금 10년, 11년 지기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고 사는 건가요? 아, 여기 저희가 사는 건 맞습니다. 네, 이거 저희 반려동물이랑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데 걔한테 좀 맞추다 보니까는 에? 다른 집들이랑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누구 키우나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압니다. 아, 그 참. 뭐 얼마나 대단한 반려동물이길래 이토록 도움을 드리는지 일단 어디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바닥 너무 신기하다. 중막 5인 병훈 씨와 국현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함께 살기 위해 집을 구하고 석 달 동안 손수 인테리어를 해 지금의 공간을 마련했다는데, 야, 이 집을 이렇게 꾸미게 한 두 남자의 반려동물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의자도 하나예요, 같이 앉을 수 있는. 미안해요, 특이해. 야, 파카야. 파카? 아, 이름이 파카인 모양. 그런데 그때 엄마! 가까! 어머! 뭐야?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를 낸 거야? 얘 뭐냐 얘? 설마요? 어? 설마 잘 잤어? 어머! 와, 국현 씨 부르면 냉큼 거실로 나온 녀석은 어머, 뽀송뽀송 새하얀 털이 마치 양 같기도 하고. 대박이다. 잠깐만, 잠깐만, 진짜 양인가? 얘는 양 같은데 집에서 양? 키울 수 있는 애예요? 어? 도톰한 입술하며 동물원에서 봤는데? 가만 있어봐라, 이게 앞만 봐도 흔한 비주얼은 아니다. 우와, 근데 귀엽긴 되게 귀엽네. 얘는 정체가 뭐예요? 귀여워. 얘는 알파카고요. 저희 이름은 파카예요. 지금 여자아이고 지금 태어난 지는 한 1년 2개월 정도 됐어요. 집에서 하는 건 처음 보네요. 아니, 그 저 알파카라고 하면 어디 보자, 가만 있어. 머나먼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 무리지어 살아가는 낙타과의 초식 동물로 온순한 성격이 특징. 이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원이나 농장에서나 봤지 집안에서 키우는 알파카는 진짜 처음이네, 처음. 그걸 어디서 구했죠? 파카, 나와. 뽀뽀해봐, 뽀뽀. 뽀뽀를 얘가 무슨, 어머! 뽀뽀를 하네? 애교가 장난 아니구나. 어머! 뱅글뱅글. 뱅글이 뭐야, 뱅글? 돈다고 얘가 서 진짜? 아니, 얘 알파카 탈을 쓰고 있는 강아지 아니야? 안에 강아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강아지?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안녕하세요. 이사까지. 야, 볼수록 신통방통한 녀석일세. 아니, 근데 알파카를 어떻게 집에서 키울 생각을 하셨대요? 오, 귀엽다. 제가 호주 쪽 이제 알파카 농장을 갔을 때 알파카가 이제 사람을 잘 안 따르는데 묶인 상태로 애 털을 밀고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제 알파카 요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가 이렇게 막 이쁜 동물이 좀 이렇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알파카 도축이 만연한 해외 농장을 다녀온 뒤 오랜 고민 끝에 파카를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두 사람. 처음에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힘들어했던 파카였지만 두 남자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에 서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갔고 지금은 어엿한 두 남자의 가족이 됐다. 아유, 이뻐라. 신기하네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특수동물이다 보니 정보도 지식도 부족해 병훈 씨와 국현 씨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는데. 어머, 웬일이야. 해외 자료와 논문까지 뒤져가며 알파카에 대해 공부를 했고. 저분들 정말 훌륭하시다. 요 분이 호주에서 이제 알파카를 저희처럼 집에서 키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키우신 지가 저희보다 오래됐고 해서 저희가 이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연락해갖고 정보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얻고 있어요. 실제로 알파카를 키우는 사람과 소통까지 해가며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파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할지 고민하다 보니 파카를 위한, 파카에 의한 지금의 집이 완성됐다는데. 진짜 열성. 뭐 이 정도면 이저 파카 집에 두 사람이 얹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진짜 훌륭하다. 두 사람의 무한 사랑의 보답이라도 하듯 요즘 들어 껌딱지 모드가 됐다는 파카. 아이고, 그림자처럼 병훈 씨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게 이모 강아지보다 더하네, 더해. 어? 아니 왜 이렇게 쫓아다닌대, 어? 나 청소하잖아. 그만 좀 쫓아댕겨. 청소 좀 할게. 세상에. 아유, 껌딱지도 껌딱지도 이런 껌딱지가 없네. 쯔아태 달라 그래, 쯔아태. 국회의원 깨워.
그래 꾸기 깨워 그만 꾸기 깨워 고양이한테 깨워 그만 저 바닥 어? 꾸구 오빠? 가만 있자 꾸구 오빠가 어딨더라 얘 되게 귀엽다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진짜 국현 씨가 자고 있는 침실로 향하는 파카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곧장 침대로 꾸꾸빠 그만 일어나 해가 중천이 꾸꾸빠 그런데도 영 반응이 없자 한 발 더 다가가는데 파카야 왜? 만화 보는 것 같아요 왜 왔어 일어나라고 왔지 왜 일어나 좀 오빠 자는데 왜 깨워 응? 결국 파카 때문에 강제 기상하게 된 국현 씨. 그런데 파카의 질책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어 귀여워. 국현 씨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또 참견을 애대기 시작하고 냉장고 안을 밀착 마카하는 국현 씨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 애쓰는 파카. 좀 나와봐 좀 그참 나도 뭔가 여기 좀 꺼내기다 나와봐 좀. 안 돼. 아 대체 왜 이래요 얘가? 응? 아 파카가 간식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문만 열면 귀신같이 와요. 아 간식 먹겠다 저 난리라니. 간식 뭐 그런데 먹을까요? 그때... 낙타과 한데 어? 낙타 뭐 먹나?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어? 아 낙타! 아! 10m? 왜? 지금 얘가 심술 났어요 지금. 빨리 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원점 심술 나면 침을 뱉는다니. 어머 여기도 뱉었어. 어머 얘 연속. 성깔인데 성깔 있어. 아 배고파 밥 좀 밥 안 주면 침 뱉는다. 대박이다. 파카의 침 테러를 피하려면 녀석이 배부터 든든히 채워줘야 할 터. 그래서 찾아온 이곳 여기 어딘 거 아니? 오 조랑말들이 살고 있는 승마장이다. 아니 동물농장에 여긴 어쩐 일이래? 응 어쩐 일로 왔어? 작은 조랑말이 파카도 신기한지 관심을 보이는데 친구들인가요? 배고픔도 있고 말구경에 여념이 없는 파카 뭔가 한국 같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건초 잘 먹고 네, 네. 건강하네 아, 파카 어? 아 그러니까 이곳 승마장이 파카의 식당인 모양이다 뭐 잡지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청년이다. 저희한테 와가지고 풀도 얻어가지고 엄청 정성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안녕. 너랑 나랑 한 솥밥 먹는 사이야. 반가워. 여기 한번 가갖고 친구들이랑 놀아보자. 이와 온 김에 말들과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눠보려는데 진정한 동물농장이네요. 진짜. 파카가 신기한지 파카 뒤를 졸졸 따르기 시작하는 말들. 아주 효과적인 분위기인데요. 급기야 파카를 가까이에서 보겠다. 야. 아주 추격전까지 펼쳐지고 이야 순식간에 승마장을 진두지휘하는 파카라니. 우와. 야 파카 연속 인기 짱이네 인기 짱이야. 아 진짜 귀엽다 쟤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 보이는 처음이거든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주 놀러 와야 되겠어. 어? 파카의 치명적인 귀여움에 말들도 푹 빠진 건지 무슨 팬 미팅 현장이 온 듯 열성적인 반응에 파카는 그야말로 혼비백상. 야 얼굴 한번 보자며 달려드는 극성맞은 팬들을 뒤로 하고 겨우 승마장을 빠져나간다. 파카는 눈으로 얘기해. 그리고 서둘러 원래 목적인 건초를 구하러 창고에 들어섰는데. 와우. 어떤 걸로 그럴까 파카야? 뜻하지 않은 팬 미팅에 체력 방전된 파카. 건초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느라 바쁘네. 아유 배고팠죠? 아유. 시식도 해보네. 파카야, 파카, 네 밥이다. 이야, 당분간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지? 빨리 집에 가서 밥 줘. 집에 가자고. 파카가 제일 좋아하는 건초를 양손 두둑하게 챙겨온 그날 오후, 빨리 밥 달라 성화인 파카를 앞에 두고. 건초 위에 정체불명의 가루까지 뿌려대는데 지금 뭐예요 이게? 뭐죠? 카레? 비타민이랑 면역증 같아요. 면역증. 아~ 반체 동물들이 위가 좀 약하고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약을 샀죠. 가자. 빨리 한 모금 하자. 아유 우리 동생들이 드셔야 될 것 같아. 영양까지 골고루 채운 만난 건초에 파카는 초흥분. 야 내려놓기가 무섭게 아주 고개를 파묻고 폭풍 흡입을 시작하는데 이만 진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못하겠어요 자유시간 네 이때가 제 자유시간이고 저렇게 얼마나 먹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루 양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씩 먹고 있어요. 2시간? 네. 저 자리에서? 네. 안 움직이고요? 안 움직이고요. 와, 되게 오래 먹네. 되게 먹네요. 와, 식사가 시작되면 무려 2시간 동안 먹는다니. 와. 두 남자한테는 지금이 유일한 자유시간. 꼭꼭 씹어서. 네. 근데 정말 2시간 동안 먹는다고? 어디, 관찰 카메라로 파카의 모습을 지켜보니 먹다 말고 갑자기 배변 패드에 올라가더니 엄마 볼일을 보기 시작한다. 그렇죠. 또 싸고 먹고 싸고 하나 보거나. 자, 그렇게 한바탕 비워내곤 어? 뭐야, 설마 또 먹는 거? 어머, 밥 먹는데 2시간 걸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어. 야, 누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싸는 파카. 마치 염소처럼. 그렇네요. 파카, 얼굴이 그게 뭐야? 뭐야, 파카 밥 먹은 거 티네? 뭐야? 어디, 어? 왜요, 왜? 아유, 파카야! 뭐야? 야, 파카 덕분에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되고. 아, 그나저나 권초를 얼굴로 먹었니? 응? 그냥 예쁜 얼굴이 온통 권초 투성이네. 그걸 일일이 손으로 떼주는 병훈 씨와 국현 씨. 아우, 얘 은근 손이 많이 가네. 응? 어떻게 다 뗐죠? 막내 동생이네요. 알파카 털이 강아지 털이랑 달라가지고 한 번 꽂히면 빼내기도 진짜 힘들어요. 둘이 합심해야지 키울 수 있겠어요. 밥 먹을 때마다 좀 해줘야 돼. 밥 먹을 때마다 벗고 나서 항상 꽂혀 있어요, 항상. 자,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파카의 다음 스케줄이 궁금한데. 이거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힘든 거 아니에요? 자,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파카의 다음 스케줄이 궁금한데. 이거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라, 근데 웬 그렇죠. 머리띠에 목줄까지. 딱 보니 산책을 나가려는 모양. 아주 강아지네, 강아지. 아! 알파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물이란 정보를 얻은 뒤 파카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한다는 병현 씨와 국현 씨. 아우, 이거 어떡해. 근데 파카가 한번 떴다 하면 시선 집중, 사람들 눈길 발길 멈추게 하는 이 구역 최고 핵 인싸라고. 왜 안 그렇겠어? 왜요? 알파카예요. 예? 알파카예요. 아, 처음 보는 동물이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알파카를 마주할 일이 또 있을까? 어, 진짜 그렇겠네요. 부랴부랴 인증샷부터 남기는 사람들. 야,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다. 뭐 다큐멘터리에서나 봤지. 아, 파카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위해 마시던 커피까지 내려놓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야, 순둥순둥한 녀석의 매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카메라를 꺼내들고. 아이고, 그런 관심이 싫지 않은지 파카 역시 팬 서비스 지대로다, 지대로. 저 사람들. 야, 구름처럼 모여든 팬들 때문에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상황. 하, 이쁘면 피곤하다더니 진짜 그렇네. 약간 연예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괜히 으쓱해지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서는 이렇게 와줘서 이제 너무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은 저희도 기분이. 그렇겠네요. 아유, 그러게. 아유. 오빠들 얘기했죠? 알파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는 두 남자. 이거 쉽지 않겠어요. 파카를 목욕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일과 중 하나라는데. 아이고 참. 오, 그래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얌전히 목욕을 즐기는 파카. 부지런하지 않은 만데. 고기 시원해 시원해. 응. 순한 성격이 목욕할 때 빛을 발하지만 문제는 파카야, 너가 편하다면 난 괜찮다. 이 털이다, 이 털. 털이 워낙 빽빽하고 곱슬곱슬하다 보니 말리고 빗기는 데만 무려 2시간. 아이고야, 그렇게 쉬지 않고 말려준 결과 어머, 부송부송, 우와, 윤기 자르라, 아, 이뻐, 아, 이뻐. 산책에 목욕에 노곤노곤해진 파카가 바닥에 눕자 병훈 씨와 국현 씨도 그 곁에 쓰러진다, 쓰러져. 아이고. 아유, 좋아. 하루 종일 파카에게 맞춰진 고단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그렇게 정으로 가는데. 아이고. 야. 자, 다음 날 스케줄 빡빡한 파카가 아침부터 찾은 이곳은 뭐야? 강아지들 사진이 잔뜩 붙어 있는 게 반려견 미용실 같은데. 아니 근데 파카가 여기는 왜? 파카 이리오세요. 많이 자랐다 진짜. 네? 정말 파카가 여기서 미용을 받는다고요? 나 관리 받는 여자. 어쩐지. 어쩐지 다르더라고. 엄청 당황한 것 같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안 한다 하고 전화를 끊었었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볼 만도 하겠다 이제 싶어갖고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파카. 너무 예쁘잖아. 드디어 미용이 시작되고. 이야, 알파카 미용받는 건 또 처음 보네, 처음. 얘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손길 속에 한올한올 다듬어지는 파카의 털. 우와. 아유, 이 지금도 이쁜데 얼마나 더 예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 응? 기대가 돼. 털이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모습을 드러내는 파카. 구두 신고 걷는 것 같아. 어휴, 핑크 물터치. 아, 물터치.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완전 인형이 따로 없네. 아, 왜 이렇게 이쁘냐? 어떻게 해, 인형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아유, 두 남자 눈에서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요. 귀엽다. 깔끔하게 미용한 후 파카의 다음 스케줄은? 어, 여긴 병원? 갑자기 웬 병원? 어, 파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여기 왜요? 이제 파카가 1년 차가 돼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받을 차 이제 동물병원 건강검진도 따박따박. 아하, 파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도 할 겸 병원을 찾은 건데. 근데 진짜 순해요. 근데 알파카 진료 보신 게 있어요? 아, 처음이에요. 양이나 뭐 라마 이런 애들이 되게 비슷한데 그런 애들 봤는데 알파카는 처음이에요. 귀엽다 진짜. 그동안 해외 자료에 논문까지 뒤져가며 알파카의 습성에 맞춰 케어를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병원에 오니 혹시 미처 몰랐던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지금의 환경이 파카한텐 괜찮은 건지 내심 걱정이 앞서는 두 사람. 아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보면 이제 몸 안에 그 뭐 면역 물질 뭐 알부민이나 뭐 그런 것들도 정상이고 뭐 췌장도 괜찮고 간 수치들도 괜찮아요. 콩팥 수치도 괜찮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자라고 있다는 파카.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대단하시네요. 네, 파카라는 동물은 원래 무리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없으면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타요. 지금 제가 봐서는 한 번식기를 지났거든요. 한 번은.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주인분들을 자기 한 무리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나는 이 무리에 속해라고 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도시에서는 나름 최적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집안 환경이 너무 밋밋하거나 그러면 심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좀 풍부해 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노즈워크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한번 파카의 방을 꾸며봅시다. 그리하여 파카의 방을 리모델링하기로 한 병훈 씨와 국현 씨. 호기심 많은 알파카가 실내에서 지내는 만큼 다양한 자극과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니 이에 또 한 번 셀프 인테리어에 도전했다. 싱그러운 봄 컨셉에 맞춰 파카의 방을 꾸며주기로 한 건데 아이고 금세 뚝딱이네 뚝딱. 자, 드디어 완성된 파카의 뉴 하우스. 마치 숲속에 온 듯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건강에 좋은 채소 특식. 와. 거기에 파카가 좋아하는 건포도를 넣어 꺼내 먹을 수 있는 노즈워크 장난감까지. 이야, 이렇게 달라지다니. 밋밋하고 썰렁했던 방이 아주 그냥 확 달라졌다. 녀석이 좋아해야 할 텐데. 파카 너무 좋겠다. 파카 어때? 파카 고생해서 뽀뽀. 오, 여기가 어디야? 내 방 맞죠? 오, 오, 고마워, 고마워. 파카 장난감, 장난감. 지금 파카가 뽀뽀를 잊었어요. 너무 좋아서. 처음 해보는 놀이도 어허, 거부감 없이 척척 해내는 파카. 아이고, 잘하네 우리 파카. 아유, 파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응, 보람이 있어. 흐뭇하시죠? 마음에 들어? 파카, 괜찮아? 마음에 들어, 파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요. 세상에. 보통 알파카의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파카가 20년 뒤면 저희도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또 저희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당 딸리고 더 넓은 집에서 저희 파카가 더 행복하게 그냥 얘만 건강하게 즐겁게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추억 함께 남겼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하실게. 하나 둘 셋. 촬영 끝. 고생하셨습니다. 알파카와 한 집에서 동고동락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두 순수 청년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마구 병훈 씨와 국현 씨의 우정처럼 파카를 향한 애정 역시 오래도록 변치 않길 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야, 너 너무 이뻐.